악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각 지역마다 폭우로 인해 홍수가 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또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11권과 1997년 9월 18일에 주신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변론의 날에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볼 때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세 가지 종말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말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시면서 설교 중에 이 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볼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고자가 되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 처녀들은 마지막 종말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볼 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는 이 분리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약혼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집을 준비하고 마련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약혼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부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지금 현재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아내가 될 신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혼된 상태이지 아직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마련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실제로 결혼하는 교회를 그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신학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약혼녀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이 신부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신부는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부는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원래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진 후에 이제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사람의 수치, 벌거벗음을 덮어주고 또 사람의 신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대표적으로 이 흰 옷, 세마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여자가 흰 드레스를 입게 되죠. 흰 드레스. 그래서 이것은 정절과 순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볼 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볼 때도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볼 때 보좌에 앉으신 흰 옷을 입은 장로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 흰 옷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볼 때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흰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을 것인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복이죠. 혼인날에 입을 예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의 성도가 진정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옷을 입으려면은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내 자신과 세상과 죄악을 이겨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5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변화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볼 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해 주면서 6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큰 믿음이 생기면서 내 자신과 죄악과 또 세상을 이기면서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설거지처럼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설거지 안 하면은 하루가 지나면은 이 음식물이 이렇게 막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거지 하게 되면은 이 엄청 어려워요. 제가 설거지를 맡았잖아요, 집에서.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바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간박해지고 또 회개할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음성이 이렇게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이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흰 옷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신부는 자기 자신을 단장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는 자기 자신을 단장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드레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식으로 단장하죠. 시계나 또 목걸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볼 때 신부가 예비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볼 때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성경은 보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 12절 말씀 볼 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완성된 신부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 신부는 마지막 때에 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장은 헬라어로 볼 때 단장, 헬라어로 볼 때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정돈하다, 준비하다, 또 장식하다, 예비하다, 그리고 꾸미다. 이 단장이라는 그런 뜻이죠. 코스메오, 코스메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신랑이 왔다고 큰 소리가 밤중에 났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7절 말씀 볼 때 잠자고 있는 열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준비하다, 등불을 준비하다 헬라어 단어가 바로 코스메오, 코스메오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그것이 바로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부가 어떠한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격과 행위가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격과 행위가 보석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행위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 받죠.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 나의 마음가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화.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과 인격으로 그것이 바로 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하고 외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막내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어리지만은 아 이제 왕이 되어야 됐구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기름 부으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신앙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만큼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볼 때 상대방이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삶을 볼 때 욕하지 않고 아 나는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경외하고 우리가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늘 모범이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앞장서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격과 행동으로 보석이 되어서 자신을 단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볼 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선생님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격과 행동으로 이렇게 단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보석으로 내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데 작은 두 번째로 성도의 믿음 생활이 보석처럼 되어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보석처럼 되어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불로 연단 받은 믿음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볼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을 보석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또 허전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꿈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마찬가지죠. 요셉이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10년간 사울을 피하면서 도피 생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퇴보하고 겉으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씀을 받을 때 바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볼 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제 해석하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오자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21절 말씀 볼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 상태가 이런지 왜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왜 자녀들이 말 안 듣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이제 나고자 되는 그 형상이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을 볼 때 같은 형상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소드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태우는 주제가 나오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나오는 태우니란 헬라어 단어가 카우마티조인데 그 뜻은 태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3장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라고 말씀을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는데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면서 환란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나고자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길이 참아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
참을 인자죠. 그래서 칼이 심령을 찌르는 그런 그림이죠. 비록 이 칼이 나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참고 이런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살 길을 마련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있구나. 이런 환난을 주시니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볼 때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 여호와 삼의 축복을 받아서 불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되어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적인 신앙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종말적인 신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네가 단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의 행동과 나의 인격이 보석이 되어야 되고 또 나의 믿음이 보석처럼 되어서 내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 종말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속사가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재림을 통해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볼 때 에녹은 이미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의 종말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잘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볼 때 악인들의 종말은 바로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악인들은 결코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 말씀 볼 때 시편 기자가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헛된 일인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깨달았어요. 아, 악인들의 종말은 바로 멸망이구나. 그래서 의인들은 일곱 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망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종말을 바라봐야 합니다.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나의 종말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인생은 70년, 강건하면은 80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방이죠, 금방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다. 이런 종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죠. 형이 있고 또 동생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절대로 순서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젊다고, 내가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내 삶을 정리하고 준비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흰 옷을 입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서 보석처럼 되어서 그 보석으로 우리 자신을 단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사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질고 병마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그 주변에 너무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며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희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정성수 권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김희경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심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더욱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